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오늘은 댓글에 있는 것을 대답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그 작품 보관에 관한 제가 영상을 했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. 캔버스가 이렇게 울어 있는데 운다는 의미 아시죠? 캔버스가 이렇게 굴곡져 있다고 해야 되나? 팽팽해야 되는데 이렇게 울어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게 분무기죠? 분무기에다 물을 담고, 보시면은, 이게 지금 그냥 빈 캔버스인데요. 얘는 지금 물어있진 않아요. 근데 울어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냥 뿌려볼게요. 이렇게 물을,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, 너무 많이 뿌려주지 마시고요. 이렇게, 보이시나요? 조금? 적당하게 뿌려주시는데, 제 거는 지금 알루미늄 캔버스고, 가운데 지금 활이 없는데, 이게 나무 캔버스고 가운데 이렇게 살이 있다. 그러면은 될수 있으면은 나무 부분을 좀 피해서 뿌려주시는 게 좋겠죠.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물을 머금으면은 다시 또 거기서 습기를 발산을 하고 독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무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이렇게 물로 분무기를 뿌려주시면 돼요. 그러면 얘가 마르면서 다시 팽팽해집니다. 근데 좀 심하게 울어 있으면은 다시 캔버스를 짜야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요. 아니면은 한번 해가지고 안 된다. 그러면은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셔도 되고.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 때문에 우리가 타이어 같은 것도 여름이랑 겨울이랑 공기압이 다르잖아요.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림도 겨울이어서 추우면은 조금 더울 수도 있어요.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고. 이게 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다림질을 할때 물을 뿌리고, 그러니까 얘도 섬유잖아요. 섬유에다가 물을 뿌리고 다림질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마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젯소치를 할 때는 조금 덜 팽팽한데 마르고 나면은 완전 팽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. 그래서 유화랑 아크릴을 할 때도 캔버스를 잡아당기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. 어떤 거냐면은,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헷갈리긴 하는데, 아크릴을 할 때는 비교적 조금 헐렁하게 캔버스를 짜야 돼요. 그리고 유화를 할 때는 좀 팽팽하게 짜야 돼요. 왜냐면은, 아크릴은 수성이잖아요. 그래서 마르면, 그림을 그리고 마르면서 캔버스가 더 팽팽해져요. 그런데 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수용성이 아니라 기름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그림이 헐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유화를 할 때는 캔버스를 조금 더 바짝 당기고, 아크릴을 할 때는 너무 세게 당기면은 그림을 그리다 너무 팽팽해져서 이 천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. 지금 작가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맞죠? 지금 제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맞을 거예요. 아무튼 근데, 캔버스가 울었다 할 때는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해서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정도에 따라 다를 텐데, 그 나무 부분에는 뿌리면 안 되고요. 정리를 할게요. 캔버스가 울었을 때는 뒷부분에다가 이 물을 이제 뿌려 적당량 뿌려주시고요. 한번 해가지고 안 된다면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셔도 되고, 그래도 안 되면은 캔버스를 뜯어가지고 좀 다시 짜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그게 답니다. 예. 아무튼 간단한 방법이고요. 뭐 그런 이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. 저도 가끔 쓰는 방법이고 작가분들도 좀 덜어 쓰는 방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 쪽에는 뿌리지 마세요. 나무가 물을 머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. 네, 또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다른 질문도 올려주신 게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자,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